안녕하십니까. 키움유어로즈 팬 여러분, 전력분석원 정상봉입니다. 댓글 보니까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. 왜 두 경기씩만 리뷰를 해주냐,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았는데, 이동을 하는 날이 많고 3일째 촬영을 하게 되면 일정상의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어가지고 저희가 2연전이 끝나고 촬영을 하게 됐고, 1차전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패배를 했는데, 에러가 경기 초반에 3개 나오면서 되게 어수선했는데, 요키니 선수가 컨디션이 또 그렇게 썩 좋진 못했어요. 우타자 몸쪽으로 들어가는 직구가 반대 투구가 되면서 이제 몸쪽으로 못 들어가고 가운데로 몰리거나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상대하는데 좀 어려웠고, 6이닝 4실점 2자책으로 경기를 되게 팽팽하게 가져줬어요. 처음에 헤매는 경기가 나오면은 원사이드로 가는 경기가 많은데, 요키 선수가 나름 잘 막아주면서 경기를 좀 후반으로 가져가줬고, 박동원 선수, 허정혁 선수의 홈런이 터지면서 좀 팽팽하게 이어갔던 것 같아요. 경기 중반까지는 승부처는 8회에 마차도 선수가 1, 2루 상황에서 친 타구가 라인 쪽으로 좀 빠지면서 점수를 허용했던 점이 이날 경기에 승부처가 아니었나 팀 내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1차전과 2차전 다른 느낌이었는데, 144경기를 하다 보면 중력이 틀어질 때도 있고 경기력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. 사실 팀 내에서는 2차전이 더 조금 안 좋게 보여져요. 승리의 흐름이 자꾸 저희 쪽으로 왔는데도 저희가 조금 그걸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현태 선수가 경기 초반에 조금 제구력 난조를 보이면서 아쉬운 부분을 보였는데, 본인 말로는 5회부터는 완전히 이게 밸런스가 잡히면서 오히려 좋은 투구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어요. 밸런스를 잡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은 부분인 것 같고, 야수 쪽에서는 서준원 선수가 초반에 스트라이크 비율이 25%밖에 안 됐어요. 타자들이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오는 공을 스윙을 40% 이상을 가져가주면서 상대를 좀 도와주는 격이 됐거든요. 4회 이후부터는 볼을 많이 골라내면서 볼넷으로 출루를 하고 계속 찬스를 잡아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겼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좀 작전 쪽에서 세 가지 정도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김혜성 선수가 엔드런 사인이 나와서 좌익수 플라이로 아웃이 됐는데, 이때 상황이 좀 좋지 못했어요.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나갔고 엔드런 사인이 나오면은 김혜성 선수는 무조건 쳐야 되거든요. 상대는 제구가 흔들리고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100%의 타격을 하기 어렵지 않았나,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, 7회 박준태 선수가 나가고 서건창 선수가 펀트 작전이 안 나오고 그냥 강공으로 실행이 되면서 병살타가 나온 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점인 것 같고, 서정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대타를 예상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. 박정우 선수가 들어온 이유는 명확합니다. 이제 작전을 하기 위해서 박정우 선수 들어왔는데, 초구에 타격이 이루어졌고 2구에 펀트가 실패가 되면서 김지태 선수가 잡아냈는데, 공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김한 선수가 뛴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김한 선수의 주력, 김지태 선수의 포구 위치라든지 자세라든지를 봤을 때 2루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았거든요. 정확하게 2루에 뿌리면서 병살타가 되면서 기회를 좀 놓쳤던 점이 경기를 사실 쉽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좀 어렵게 가져간 경기가 되지 않았나,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, 다행히 동점을 만들었고 강현 선수가 9회를 잘 막아줘서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더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사실 아직 시즌 초반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, 팬 여러분들이 저 이미 친한 사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영광이고, 선수들도 이 영상들 다 보고 있더라고요. 김웅 선수가 저번에는 콜업됐을 때 자기 이름 한번 장난스럽게 얘기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, 김혜성 선수도 뭐 사이클링 치고 잘 보고 있다, 보는 사람마다 이제 잘 보고 있다, 저도 약간 부담 내에서 스타가 된 것 같은데, 빨리 팬 여러분들하고도 만나 뵙게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면은 팬 여러분들 경기장에서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싶고,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은 아쉬운데 조금 더 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